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편과 주택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가 이 주택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너무 캐나다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역을 불문하고 각 주가 다 이렇게 주택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근데 수요는 엄청 높고 그렇다 그렇지.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주택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 했죠. 나름의 일시적인 이민자들을 제한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학생 비자 같은 경우도 발급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시 이민자잖아요. 체감이 되는 거지. 그럼 임팩트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은 이미 여기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한 후에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래는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그게 점점 제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도대체 몇 년을 줄지 잘 모르겠다고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도 3년 받긴 했는데 또 간혹가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8개월밖에 못 받고 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고 해. 와, 너무하네. 어쨌든 이민을 위해서 여기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구나. 그렇지. 그렇게 8개월밖에 못 있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되고 직업을 뭐 바로바로 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뭐 어플라이하는 시간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임시 이민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이다. 일단은 주택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학생 수를 제한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택난이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화두이고 우리가 월세만 봐도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그렇지. 상승하고 그 있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을 할 때 또 이게 일정 부분 올리는 게 좀 관례이기 때문에 맞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체감되는 서민들의 그런 물가는 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밴쿠버 같은 경우도 원래 2020년도에 원베드짜리가 $1,900였으면은 그것도 비쌌지. 월 200만 원 생각해야지. 이것저것 이제 또 뭐 유틸리티 비용이라든지 그치. 근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같은 2,700달러라고 하더라고. 와, 그렇지. 많이 뛴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이동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주이동을 해도 다른 주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인상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제 나 증권 뉴스 봤는데 그 캐나다 이제 주택 이런 거 관련해서 뜨는 거야. 근데 보니까 다른 주로 이동을 해도 별 차이가 없어. 오르는 폭이 주들이 다 비슷해. 물론 뭐 이제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이제 핵심 그런 도시들 또 이제 경제 중심지나 이런 데는 더 비싸지만 그러니까 그런 변두리에 있는 쪽도 많이 오르더라고. 그만큼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 정책적으로 이제 뭐 유학생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한테도 약간 제한을 두는 거야. 왜 그 비영주권자를 고용을 하는지도 소명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점점 더 임시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취업 문도 좁아지네. 그렇지. 직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걸 했을 때 뭔가 임대료도 싸지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완화를 시키는 그런 기대 효과를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요거에 또 반대되는 그런 의견들도 많더라고. 그렇지. 특히 교육적 관련해가지고 뭐 대학교나 아니면 유학원 이런 사업에 어쨌든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캐나다 자체가 유학생으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지.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면은 경제적인 효과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캐나다의 이 나라의 특성을 보면 이민자로 세워진 나라고 그치. 역사가 사실 길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누가 봐도 다인종 국가고 이민 문호가 예전만 해도 크게 열려있던 나라고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활동 인구나 이런 걸 봐도 다양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균형에 더 맞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캐나다도 아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너무 지금 많은 걸 바뀐 거를 이제 적응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도 생각해. 좋게 바라보면 계속 이제 이민자들은 당연히 캐나다를 희망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 대비 주택이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는 맞아. 거야. 그렇다고 과거에 있던 주택들을 이제 고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많단 말이야. 어떤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임시적으로 인구를 제한을 해서 캐나다 정부의 생각
시작은 아마 그거라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인구 제한을 한 다음에 주택 공급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려서, 근데 한 2, 3년이면은 적어도 필요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 이후에 다시 받을 생각으로 임시적으로 제한을 한 것 같아. 이 캐나다에서도 이민이라는 제도나 이런 그 유학생 제도를 폐지할 수가 없어. 맞아. 등질 수가 없다고. 국가의 세수의 상당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또 차지를 하고, 근데 그게 또 다 어떤 그 산업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관광을 캐나다에 와가지고 이런 좋은 환경들을 보고 이 나라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민도 결심하고 뭐 이런 그 유학도 결심하고 이런 가정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으로 생각하지 않나. 근데 여기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한참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정책이긴 하지. 이게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호주도 그렇고 유럽에 좀 이민자들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노동력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주택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당국자들도 고민이 많을 거야. 이러자니 이게 좀 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선거의 시즌이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그런 그 표심도 중요한 거고, 그 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세운 것들을 보고 지지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어느 나라든지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 현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현지 사람들이 이 주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월세나 뭐 주택 구입이나 이런 거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그런 거를 줄여주는 정책을 내줘야 그 표를 받을 맞아. 거 아니야. 그런 자료도 봤어 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미 영주권, 그러니까 시민권자들이지. 지금 워낙 너무 많은 수의 임시 이민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택난이 생기게 됐고,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반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임시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긴 거야. 올라가겠지. 아무래도. 그런 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주택난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시카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큰 연관이 있어.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주택 관련 경기도 필수 지표로 하나로 본단 말이야. 연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뭔가 이런 지역적인 성장성이나 나라의 성장성을 볼 때 주택이 빠질 수가 없지. 왜냐면 의식주는 사람의 근간을 이루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도 되고. 그리고 기업적으로는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어떤 주택 단지를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우선 어떤 건설사가 와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땅을 매입을 했을 때 정부 세수가 일단 발생을 하잖아. 세금을 떼어가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정부가, 주정부가 됐든 연방정부가 됐든 세금이 있어야 이런 공공시설이나 이런 걸 돌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땅의 판매도 중요한 거지. 이제 그게 승인이 나가지고 주택을 건설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게 반드시 잘 돼야 분양이 되고 이런 그 판매가 선순환이 되고 또 주변의 상권들이 들어서고 해야 건설사로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단지가 승인이 돼야 그 건설사의 자재를 납품하는 이제 하위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목재 회사라든지 아니면 철강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 있잖아. 근데 그런 게 많을수록 기업은 이익을 얻는 거 아니야. 이게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연계가 있는 것이, 뭐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리츠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미국의 예로 들어보면 그런 리츠 전문 회사 아니면은 주택 건설 전문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닥터 호턴이라는 회사도 있고 레나라고 이제 1, 2등 기업이야 미국 내에. 근데 이들의 현금순환이 잘 돼야 밑단에도 현금순환이 잘 되는 거지. 그런 분양들이 다 성공적으로 잘 되고 적정 가격으로 책정이 됐을 때 소비자로서도 윈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또 분양가를 높게 때려버리면은 안 좋잖아.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가격이 낮아질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안 생기고 있다. 자금이 도는 게 전 같지 않아. 코로나 때랑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연관이 일단 제일 크지 않나 싶어. 원자재 가격이 일단 많이 올랐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00억짜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100억이면 됐던 거를 이제는 200억, 300억을 써야 같은 품질의 그런 주택단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럼 프로젝트 수는 줄게 되고. 우리 건강하고 같은 걸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 원래는 피가 잘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관이
이쪽이 막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없던 두통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 이런 거를 이제 동맥경화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돈맥경화야. 일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너무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이윤도 적어지고 그리고 임금도 상승을 했잖아. 원래 건설사가 지출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니까 이윤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 공급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 그치. 많은데 다른 것들이 뛰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뭐 국가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뭐 대출을 받잖아. 저리로 그게 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높잖아. 그 이전에는 1%대 그 낮은 금리였는데 지금은 5%대 아니야. 이거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뭐 건설사나 아니면 그에 이제 연관된 산업에 있는 섹터들의 기업들은 힘들어지는 거지, 자금을 조달하기가. 그래서 건설 쪽 주식은 어떻게 사요 말아요? 사요? 지금은 건설사 주식도 많이 보고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많잖아. 길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고 괜찮은 주식이야. 내가 언급했던 그런 기업들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거지. 지금은 어렵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다. 임대료가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로 치면 진짜 많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월세 날 바에 주택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자가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건 우리나라처럼 뭐 전세 개념이 없으니까 돈이 계속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오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죠? 아니 뭐 나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조사 중이야. 나도 이게 생각보다 여기가 보유세가 높더라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고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하고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유럽하고는 수준이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관련 기사를 찾다 보니까 공개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미국에 살고 계신 이제 은퇴 연령층 분들에 대한 인터뷰였어. 근데 그게 이제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한 70 이상 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녀들도 다 크고 독립시키고 그래서 부부 둘만 사시면 되는데 보통 미국이나 여기 캐나다나 그리고 유럽이나 마찬가지로 아파트 형태보다는 보통 주택 형태가 많잖아. 그래서 그 주택은 뭐 땅 몇 에이커가 됐든 그 건물이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보유세가 감당이 안 되시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연령대가 되면 뭔가 노동소득으로 계속 뭔가 일으키기는 힘들고 대부분 이제 일을 관두시고 그동안에 쌓으신 이제 퇴직연금 뭐 401k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연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교수님 알려줬는데 그 얘기를 했어. 캐나다에서 정부에서 주는 그 은퇴 자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래서 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적은 거야. 그래. 그래서 미리 자기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투자해 놓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수록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나는 당연히 뭔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나라보다 캐나다 뭐 미국 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지.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주겠지. 나이 들었을 때 뭔가 이 나라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은퇴 자금도 굉장히 클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생각보다. 그걸 보면서 어딜 가나 똑같아. 개인적으로 자기가 은퇴를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구나. 그거를 느꼈지. 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오겠어.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세금 낼 거 내고 약간 캠핑 부지 같아. 뭔가 퍼블릭으로 공공에 오픈해놓은 부지 같은 데서 미국은 이제 그런 그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들이 잘 돼 있단 말이야. 그거를 집 삼아서 이렇게 사시더라고. 근데 그 생활에 만족을 하면 다행인데 만족을 못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은퇴해서 그렇게 집 팔고 마찬가지로 뭔가 땅을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 기존에 있던 걸 판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보유세가 안 드는 보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나도 어디서 본 거 같아. 점점 이 주택난이 심해지니까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트 정박해가지고 서로 위치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걸 본 적 있어. 보트를 살게 되거나 그 뭐 캠핑 부지 같은 데서 이제 트레일러로 살게 되고 이러면 사실상 그거는 주택으로 보질 않으니까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안 내게 되지.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란 말이야. 보트 같은 경우에는 정박비가 들고 캠핑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지 대여료가 있어. 근데 그게 월에 캠핑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 인터뷰에 따르면은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야. 그래서 저렴한 편은 확실히 저렴하네. 그냥 일반 월세로 사는 그거보단 저렴한데 오물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직접 치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또 발생을 해.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은 그것도 마냥 싼 건 아니더라 라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일반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단 싸니까 이제 그렇게 대안을 찾아서 하시는 건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나는 느낌을 받는 거지. 이게 그 정도로 어떤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거나 계속된 수입 창출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아까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개인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국가가 뭘 해주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 복지 좋다는 유럽조차도 그러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인 거지. 뭐 우리나라도 뭐 결국엔 마찬가지인 거고. 점점 그렇잖아. 국민연금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 세대는 뭐 혜택 못 본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 나오지. 그리고 그게 고갈될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사실이야. 또 이렇게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세계 경제도 안 좋아지고 정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되게 불리한 그런 세계 정세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각자 도생을 잘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많이 생각이 되지. 그래서 개인적인 은퇴 준비는 개인이 정말 잘 챙겨야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남편과 함께 주택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녕.